고생했다. 그래도 다들 고생했고 우리가 근데 시리즈 전체적으로 약간 티원전 이후로는 약간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약간 우리가 좀 티원이랑 젠지보다는 아직은 조금 뭐 집중력이나 약간 후반 변수 이런 거에 좀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스프링이니까 아직 보완할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뭐 시즌도 남았고 아직 그 전에 준비 기간도 남았고 그 전에 잘 보완해서 썸머 때는 우리가 좀 운명을 바꿔보자. 막바지에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생겼다,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한 시즌이었어서 3위라는 성적이 더욱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스프링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초반에 좀 연습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를 이기더라도 좀 막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퍼포먼스나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고 느껴서 계속 아쉬운 게 계속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 계속하면서 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노력한 결과이니만큼 좀 어찌 보면 받아들여야 하기도 하고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스프링 시즌이었습니다. 아쿠시가 사이드 포지션 못 잡고 크게 충고를 못했다. 나의 컨디션 모래 못 버틴다. 빨리 끝내. 아이돌이노 아이돌이노 그 손목 아프고 컨디션 세 명 파이퍼가 무한 일이거든요. 돌아가면서 길을 막습니다. 파이퍼가 전했고요. 아 박도현 선생님 신났습니다. 식약변도 결국 전멸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 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두 명이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다 쏠 수 있나요? 다 쏠 수 없습니다. 넥서스 파괴됩니다. 신난다. 신났습니다.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아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어. 선수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가 엄청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 임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하나생명 파이팅! 해야죠. 하나생명 이름으로 한번 해야죠. 주황색 별 하나 달아야죠. 하나생명 우승까지 가자! 파이팅! 하나생명 플레이오프 파이팅!
밥 먹었네? 소스. 오늘 좀 진지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소스 약간. 너 샌들 가고 싶어? 네. 이거 뭐야? 삼겹살 이거다. 너무 너무하게 봤는데. 든든한 한상 먹었어요.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또 세자리를 맞을만 하고 한번 던져봤는데 거리가 좀 멀어지긴 했거든요. 세리가 파이터가 세리가 들어갔어요. 파이터가 칩니다. 뭐 그래서 아야야야 이건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명이죠. 이미 전장에 밀릴 것 같은데 자신이 파이퍼를 주인동이동 파이퍼 잡았어요. 그리고 포탑에 끼고 싸우고 있어. 포탑에 끼고 있는 이 전투는 어떻게 되나요? 포탑에 끼고 잘 싸우기는 잭슨 프리들 잘 싸운 전투를 탈리아까지 그래서 제카도 딜러부터 방 잡으며 그래서 도라니 아이스를 어찝니다. 날개를 피고 있어요. 도라니 아이스를 어찝니다. 세계의 경결자 장단이로 알아지며 정말 영웅까지 끌어모아서 무한다 슈퍼팀 그거 2라운드 4번 보내고 쓰레기만 부르지 않습니다. 소스 파괴됩니다. 대박. 나 3대1로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냥 그럼 간다. 몰카 아니야 이거? 3대1. 아니 쟤는 어떻게 뭐 약간 위기가 그렇게 큰 위기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경기 내내. 저는 그 T1 3대0으로 이겼을 때 그때가 제일 선수들이 좀 잘해준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도 이제 개개인의 성격이나 뭐 장단점이나 인게임 스타일 등 좀 서로 좀 상호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선수들이 좀 이제 느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워밍업은 끝난 것 같아요. 젠지전 승자전 조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젠지전에서 뭐 나왔던 플레이들이 고쳐졌더라면 T1전도 좀 더 이길만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T1전에서 같은 실수들이 나와서 진 거라 저는 그냥 앞에 나왔던 젠지전이 더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먹고 대충은 그만! 근데 이것도 젠지 입장에서 싸움 기회를 놓쳤어요. 정말 너무 아파요. 길막 진짜 지금 벽이 미치가 지금 한 번면 없어요. 한참 뒤라서 젠가족 그런데 젠지가 피너스 살짝 위험하고요. 그리고 아치리가 전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토스가 가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토스. 일단 토스. 그러면 파이퍼. 던졌어요. 파이퍼 뒤. 파이퍼요. 근데 이거 신난다가 안 터지면 제리가 때려요. 잡아라. 젠지. 그리고 정진. 중간에 럼블락도 너무 많이 드신다. 너무 근데 많이 저는 매력이 없어. 중간에. 좀 경각심 가지고 해야 돼. 말이랑 행동이 좀 달라. 지키면서 하자는 거 여자고 빨리는 좀 침착해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했다고 좋다고 쫓아가지 말고 좀 크게 보고 좀. 파이포도만 겪고 이렇게 킬 잘 칩니다. 젠지 하나생명 e스포츠의 컨셉 정확히 있었습니다만 결국 네 번째 세트가 이번 승자 맨 마지막인 나넥사스가 파괴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실수가 많았다고 느껴서 그 부분을 좀 빨리 바로잡고자 좀 여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좀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 좀
일방적 웃었는데 그 이후에 T1 정말 달고 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분명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준비해 왔을 것 같은데 양팀 경기 준비가 올라갔습니다. 이 세트 경기를 여러분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생명 하나 둘 셋 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레서스가 노출해 있어요. 다 잡혀버립니다. 우리가 결국 레서스가 방해가 됩니다. 우스가 이러면 제카 어떡해요. 하이퍼까지 밀려나가고요. T1이 밀고 들어갑니다. 한번더 밀어내고 지금 들어가서 지금 버텨 이러면 비자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이거 6연속 결승 진출 어떻게 맞습니까. 고생했다 여러분.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수고했어. 아쉽네. 고생했다. 그래서 다들 고생했고 우리가 근데 시리즈 전체적으로 약간 T1전 이후로는 약간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젠틱도 막 아쉬웠던 부분 좀 많았고 계속. 그치? 젠틱전이라 오늘도 막 너네한테 엄청 좋은 젠틱 주고 싶었는데 그런 젠틱 막 못 짜서 좀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인게임에서도 우리가 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약간 우리가 좀 T1이랑 젠틱보다는 아직은 조금 집중력이나 약간 후반 변수 이런 거에 좀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스프링이니까 아직 보완할 시간이 많잖아. 썸머 시즌도 남았고 아직 그 전에 준비 기간도 남았고 그 전에 잘 보완해서 썸머 때는 우리가 좀 운명을 바꿔보자. 제가 봤던 선수단 중에서 멘탈이 제일 강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뭐 좀 긍정적인 에너지 우리 팀이 그리고 개개인의 자신감도 워낙 크고 또 스스로의 단점을 바라보는 그런 객관화도 되게 좀 잘 잡혀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 변화 주면서 조금 더 이제 단단한 팀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우승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팀인 거를 이번 스프링 때 확인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점이겠죠. 아직 나아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잘 준비해서 서머 롤드컵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결국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야 더 서로를 더 잘 도와주고 또 좀 좋은 그런 게임의 흐름을 서로에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I thought that it's okay dying slowly just a day.